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골목길. 중년 여성 두 명이 짐을 한가득 챙겨 대로변 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학생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말을 겁니다. 한 번 세상에 나온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상에 달라붙어서 또 다른 파괴를 일삼습니다. 실제로 자고 일어났더니 평범한 대학생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마약 사범이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최저 시급의 4배를 주겠다는 구인글을 보고 4시간에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알바를 했는데요. 그 일이 무료 시음 행사에서 음료수를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집중력이 좋아진다며 음료를 나눠주는 바로 이 장면. 그런데 이 음료 알고 보니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약 음료 박스를 들고 2인 1조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이게 기억력이 좋다, 이게 집중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음료라면서 시음을 권했다고 합니다. 음료수 병에는 유명 제약사 이름까지 떡하니 붙여 있었고요. 조금 조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 음료에 마약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한 거죠. 그렇죠. 대낮에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버젓이 나눠준 거라서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범행 장소 일대는 일부 제약사들이 그 전에도 기억력 개선 영양제와 신약 홍보를 위한 시음 행사를 자주 진행하는 곳이었대요. 그러니 뭐 학생들은 아무 의심 없이 무료로 주는 음료를 마셨겠죠. 네. 목격자에 따르면 음료수를 나눠주면서 그 자리에서 마시도록 권했고 학생이 안 마시면 시음 평가를 해주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주겠다, 뭐 이런 말로 그 자리에서 마시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지저차례 거절을 하니까 언성을 높이면서 먹어봐라. 언성은 또 왜 높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먹어! 기억력 좋아진다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짜증을 냈다는 목격담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구매 의향 조사를 하겠다면서 학부모 연락처를 받아간 거죠. 네. 이때까지만 해도 뭐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줘서 잠재적인 마약 구매자를 늘리려 했던 이런 범죄로 보였지만, 야, 이게 알고 보니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서 우리가 당신 아이에게 마약을 먹였다,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걸 신고하겠다, 이런 협박을 한 겁니다. 네, 어떤 피해자에게는 전화로 네 아이가 학원으로 들어가면서 마약을 투약했다, 500만 원을 들고 어디로 나와라, 심지어는 1억 원까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마약 투약을 신고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시에 민감한 이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범죄 조직의 수법이 통하지는 않았죠. 지난 4월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총 8명, 학부모 1명과 학생 7명이었고요. 협박을 받은 피해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필로폰과 엑스타시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 일당이 또 다른 곳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학원가와 학교에서는 비상이 걸렸고, 경찰에서 마약 음료 운반책 4명을 추적한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다행히 범인들은 금방 잡혔습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40대 여성 1명을 검거했고요. 이후 일당 2명이 자수를 하면서 이 일에 가담했던 마지막 1명까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모두 마약이 든 음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을 합니다. 네, 그저 고액의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정말로 마약 음료인 줄 모르고 한 건지 경찰에서 확인을 했는데 20대 여성 한 명은 그 전부터 이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의 3명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인글을 보고 단순히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액 알바라는 것에 혹해서 너무나 쉽게 마약 조직의 운반책을 하게 된 거죠. 마약 음료 운반책들은 그 조직 말단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꼬리가 밟힌 겁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제조책 등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면 최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검거와 국내 송환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액 알바라는 매력적인 이름을 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검은 돈의 함정은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 일상에 퍼져 있습니다. 2004년엔 프랑스로 향한 정수정 씨가 있었다면 2015년부터 약 4년간은 캄보디아로 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닮아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빈틈을 찾아 들어왔다고 합니다. 혼자서 아이 셋을 키워 하루하루가 빠듯한 선미 씨에겐 해외여행은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이날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영수가 오랜만이야. 여보세요? 잘 지내지? 어. 너 요새도 알바 찾아? 알바? 그때 알바 있으면 소개해달라며. 너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지? 지금 캄보디아 패키지 여행 상품 중에 하나가 취소됐는데 네가 간다고 하면 공짜로 가게 해주겠대. 진짜? 대신에 거기에서 간단한 알바를 좀 해줘야 하나 봐. 보수도 괜찮고 간단한 일이래. 나야 늘 빠듯한데 돈 벌면 좋지. 알았어, 고마워. 태어나서 처음 가는 해외여행인데다가 돈까지 벌 수 있다니 너무 설렜다고 해요. 캄보디아에서 보내는 일주일이 태어나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날에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여행은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그럼 이제 일 좀 하실까요? 네? 무슨 일이요? 이걸 한국에 입국하실 때 속옷 사이에 한 개 섞어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게 뭔데요? 이게 공업용 다이아몬드인데 제가 하나 신고해서 들어가면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대신에 이거 운반만 해주시면 제가 300만 원 드릴게요. 300이요? 그렇게 많이 주시게요? 아니,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습니까? 그럼 자, 이만 가볼게요. 일주일 동안 극진히 대접을 받은 데다가 운반비까지 챙겨준다니 불안하지만 그냥 해보기로 한 겁니다. 그게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내가 공짜로 여행을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런 대접을 내가 받아도 되나? 해놓고 보답을 해주고 싶도록 만든 거죠.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안심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걸리면 그냥 뭐 세금만 물면 된다. 당신 정가도 없으니까 걸려도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선미 씨는요, 귀국하는 날 이 수상한 물건을 속옷에 숨기고 비행기 올랐습니다. 네, 필로폰 각각 100g을 양쪽에 나눠서 총 200g을 몸에 지니고 들어온 겁니다. 공항에 들어서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을까요? 아무리 뭐 괜찮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근데 이때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미 씨도 뭐 내심 걱정은 했지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고 뭐 알바비도 많이 벌었으니까 행운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행운은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단순 마약 투약자가 검거가 되면서 소매책부터 유통책까지 줄줄이 엮여서 나오니까 결국에는 뭐 해외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된 선미 씨까지 잡히게 된 거죠. 네.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잡고 보니 선미 씨 같은 주부가 30대에서 60대까지 정말 다양했고 미취업 여성들까지 해서 총 12명이 운반책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말로 공업용 다이아몬드라는 것에 속았고 마약인지 모르고 했다는 게 정상 참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 가담자로 처벌은 면했지만 기나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고통스러웠겠죠, 일반인인데요. 네. 하지만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약 운반을 한 평범한 주부와 대학생이 줄줄이 실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한 여성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나왔는데요. 공항 밖에서 잠시 두리번대더니 의자에 앉은 남성에게 무언가를 재빠르게 건네고 사라졌어요. 경찰이 남성을 붙잡고 보니 가방에서 나온 건 필로폰이었다고 합니다. 은신처에선 최대 2,4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도 발견됐습니다. 이게 얼만큼 남아있는 거야? 절반? 이 사건의 수법도 똑같습니다. 고수익 보장의 공짜 해외여행으로 사람들을 낚았어요. 다만 미묘하게 문구가 차이가 나는데 해외에서 구경하면서 돈 버실 여자분을 구한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당은 마약 운반차를 고르는데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둔 거네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주로 했던 얘기들이 여자만 가능하다, 또 전과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걸로 보아서는 그래서 뭐 여자들을 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몸에 이제 숨기고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조직들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몸에 숨길 수 있는 필로폰 양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체적 특징 때문에 여성이어야 마약을 더 많이 숨길 수 있고 전과가 없어야지 세관에서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뭐 이런 이유죠. 특히 마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요. 운반해야 할 마약을 가지고 도망갈까 봐 그랬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과 이 절박함은 합리적인 의심마저 사라지게만 된 겁니다. 하지만 빡빡한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범죄는 범죄죠. 검은 돈의 유혹은 사람을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너무 섬뜩했는데요. 사람 배에 동글동글하게 이게 다 마약이에요. 네, 이게 작게 나눠서 포장을 하니 이게 코카인입니다. 이걸 몸속에 넣어서 운반을 하는 바로 바디패커죠. 네, 바디패커. 이 주로 중남미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방식인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이 바디패커가 확인이 됐습니다. 남성의 집으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출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 남성의 사망 원인, 급성 엑스터시 중독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사인은 엑스터시 급성 중독이었답니다. 뱃속에 있던 마약이 이게 터져가지고 사망에 이른 걸. 해외에서만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바디패커가 있다고 하니까 충격적이네. 이 숨진 바디패커는 마약 중독자도 아니에요. 이게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평범한 50대 남성이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바디패커를 했다가 사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벌기 위해 이제 목숨까지 건 겁니다. 그런데 바디패커는 마약 운반책으로서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포장된 마약을 삼켰단 말이죠. 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목숨까지 잃은 건데 그런데요. 자신도 모르게 1년 동안 잘 설계된 함정에 빠져서 사형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2014년 12월 광저우발 호주행 비행기에서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홍콩과 중국의 한인 야구동호회 연합팀 14명더러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거죠. 일단 영문도 모르고 이들은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가방 검사를 당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호주 야구팀에게 주려고 준비한 선물에서 마약이 나온 거예요. 안마기와 술병, 세탁박스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한국 교민들 14명의 가방에 무려 필로폰 36kg이 나눠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건데요, 그 양이 그러면. 14명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 체포가 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들으면 진짜 소름 돋습니다. 네, 너무너무 치밀해요. 안 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무려 1년이나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 설계자는 바로 호주의 독지가 행세를 한 최 씨였다고 합니다. 한인 야구 동호회에게 항공료와 숙박비를 모두 무료로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호주 원정 경기를 주선한 건데요. 이 팀이 호주에 가기 전에 무려 세 차례나 예행 연습도 했다고 합니다. 네, 먼저 한인 야구 동호회 임원 2명을 돈으로 포섭한 뒤에
이 사람들이 야구 동호회 사람들과 호주 원정 경기를 자연스럽게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광동성 연합팀이 1차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호주에 다녀왔고 2차, 3차 친선 경기는 호주 팀이 또 왔다고 해요. 네, 이때도 호주로 갈 때 현지에서 선물을 소량 구입해서 갔는데 이 안에 마약을 넣어간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조금씩 마약을 운반해서 공항에서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예행 연습을 뭐 해본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드디어 4차 원정 경기를 하러 가는 날 4개의 야구 동호회 연합팀이 모두 호주에 가게 됐고요. 이때 마약을 대량 운반하려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친한 동호회 회원이 주선을 했고 이미 세 차례나 아무 문제 없이 왕래하면서 친선 경기도 치렀고 의심할 수 없죠. 사실 이게 이 야구 장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은근히 이런 거 감출 만한 곳이 많아요. 그러네요. 네, 야구 배트도 그렇고 글로브도 그렇고 무슨 기타 네. 장비들이. 그리고 포수 글러브 밑이니까 또 이렇게 빵빵하게. 그렇죠. 정말 야 이거 딱 속기 좋은 설계가 이루어진 거죠. 게다가 이게 문제가 이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영국과 아편전쟁까지 치른 아픔 때문에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 굉장히 높습니다. 네, 1인당 소지한 마약이 50g을 넘으면 사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구 동호회 사람들 14명이 각자 운반한 마약의 양이요 무려 1.5kg, 사형 기준의 30배 양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야구 동호회였을까요? 1년 동안 공을 들여서 야구 동호회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세관 통과를 위해서라도 좀 일반인들이 이제 표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봤을 때 좀 의심을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어떤 확인 같은 작업을 좀 더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약과 관계가 먼 사람일수록 더 안전한 마약 운반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야구 동호회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호주 원정 경기를 가려고 했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호주 원정 경기를 가기 위해서 단체 유니폼과 선물 비용 용도로 참가자 한 명당 약 40만 원씩 회비도 냈다는 거예요. 네, 자비를 들여서 대회 준비를 했고 6개월간 계좌와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조사를 했지만 뭐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서 무죄 석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하게 되면은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반책을 이용한 이런 고전적인 방법으로 그냥 끊임없이 마약류 밀반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번 실패해도 한 번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도 이 고전적인 방법이 계속되는 이유겠죠. 돈의 유혹에 사람들이 손쉽게 걸려드는 한 마약 운반책은 끊임없이 공급될 겁니다. 그러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한 수법에 속아서 한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수법들로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수법은 어떻게 다양해졌는지 또 그들의 최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은퇴하고서 용돈 벌이로 시작한 인턴 업무가 썩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수도권에 있는 빌라의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2주 정도 일을 한 뒤에 인정을 받은 건지 정직원을 제안했대요. 새로운 업무는 고객에게 자금을 받아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 책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렇게 그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나 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됐다는 뉴스 보도를 하도 많이 접해서 그런지 익숙한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수거책을 포섭하는 과정이 정말로 치밀합니다. 은퇴 후에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더니 먼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고액 알바다 이렇게만 들었다면 조금 의심을 해볼 만도 했겠죠. 그런데 수도권 빌라의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2주간 일을 시키면서 서로 신뢰를 조금씩 쌓아갔겠죠. 그리고 권승희 씨가 가장 갖고 싶은 걸 제안을 합니다. 은퇴자에게 다시 정직원이 될 기회를 준 거죠. 가장 필요한 걸 귀신같이 알고 제안을 해서 현혹을 시킨 거예요. 그게 놈들의 수법인 것 같아요. 고액 아르바이트보다 더 솔깃한 제안이었던 거죠. 권승희 씨가 정직원이라는 미끼를 물자마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회사 계좌로 입금해달라라는 업무를 지시한 겁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업무, 작업 시작된 거네요. 작업 들어간 거죠. 네. 이때쯤 되니까 이상한 업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돈 거래를 맡길 정도로 내가 이 신용을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지시하는 장소에 지시하는 복장을 갖춰 입고 가서 돈을 받고 입금을 했어요. 경찰에 잡히기 전까지 네 번에 걸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3,450만 원을 받아서 업체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순진했었냐면요. 경찰에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아, 이것만 송금하고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누나, 준비됐어요? 무슨 누나래. 오늘 기대해도 돼? 제가 화끈하게 모실게요. 일명 제비 알바, 사모님 알바라고 불리는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었다고 해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일을 하는지 감이 확 오지 않습니까? 급히 돈이 필요한 남성들을 구한다면서 알바비로 기본 2시간에 2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구인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잘만 해주면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건수는 최소 매주 4회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 남성들을 모집한 겁니다. 2시간에 최대 6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그리고 매주 최소 4회 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일주일에 24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960만 원이죠.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이죠. 아,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신종 알바가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 알바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그들이 남성들을 어떻게 깨어냈는지를 보면요. 그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인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남자들과는 철저하게 SNS 메신저로만 대화를 나눴대요. 근무 조건을 다 얘기하고 이를 수락한 남성들에게 입회비로 6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 60만 원을 내야 되냐? 안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은 여성을 소개받는 비용이고 50만 원은 혹시나 이 여성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조로 가져가겠다 이랬다고 합니다. 일이 잘 끝나면 사모님이 직접 현찰로 결제할 거라고 그리고 별일이 없으면 소개비를 제외한 보증금은 다시 돌려준다고 한 거죠. 60만 원 이렇게 내고 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유혹에 넘어간 대학생과 회사원이 무려 100여 명이나 된답니다. 모두 20, 3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입회비를 내고 이 알바를 해서 과연 돈을 벌었을까요? 이들은 입회비를 낸 뒤로 사모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좀 챘겠죠. 이쯤 되면요. 그래서 입회비를 좀 환불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환불을 또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꼼수가 숨어 있었죠. 환불해줄 수는 있는데 법인이라 환불을 하려면 100만 원 단위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입금을 해서 100만 원을 맞춰주면
그때 100만 원을 환불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인은 그러면 다 100만 원 단위로만 돈을 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추가로 입금을 해도 전산에 오류가 났다, 또 확인이 안 된다, 한 번 더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더 뜯어냈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접근해서 SNS 메신저 대화만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 이들의 정체는 고액 매춘 알바를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었습니다. 마약과 결합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매춘과 결합한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아, 정말로 범죄자들은 기가 막히게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성적 판타지를 실현하고 용돈까지 벌 수 있다는 그 고액 알바에 미끼를 던지니까 너무 쉽게 물은 거잖아요. 게다가 이런 알바를 했다가 뭐 내가 당했다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제대로 신고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미리 내다보고 범죄를 설계한 거죠. 이 모든 범죄를 중년 여성이 설계했다고 처음엔 그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23세의 중국 국적의 남성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까지 바꾸면서 아주 제대로 막은 거죠. 한번 범행에 성공하면 더 위험한 범죄로 뛰어들 수 있거든요. 바로 이들처럼 말이죠. 차선을 바꾸는 차량 옆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습니다. 단순 교통사고 같지만 모두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사기 속에 또 어떤 고액 아르바이트가 숨어 있었을까요? 바로 마네킹 알바라고 하는데요. 마네킹 알바라고 하니까 무슨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왜 피팅 모델 같은 느낌 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굉장히 섬뜩합니다. 맞습니다. 이 마네킹은 차의 동승에서 이 다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그들만의 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뿐만 아니라 같이 탄 사람들에게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노린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사람을 가득 채워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를 내왔던 거예요. 처음엔 친구들끼리 자동차 보험 사기를 쳤는데 같은 사람끼리 같은 수법을 계속 쓰니까 들통날까 봐 마네킹 알바를 고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SNS에 쉽게 공돈 벌고 싶은 사람이라는 구인글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차에 앉아만 있어도 10만 원, 20만 원 주겠다고 껴내는 거죠. 나중에는 경찰서 조사가 들어오면 같이 놀러 갔다고 하고 또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뭐 일종의 사전 교육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인 걸 알고 꺼려 하면은 차에 타는 건 기존 멤버가 하고요. 자신이 탄 것처럼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렇게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만 무려 4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마네킹 알바로 단순 가담만 했던 사람이 이 보험 사기를 함께 저지르면서 사기 수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네킹 알바가 아니라 자신이 자동차 보험 사기 조직을 직접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형태로 진화해 갔다고 합니다. 20대 애들이 하룻밤 클럽에 가서 즐겁게 놀고 싶으면 렌트카를 빌려서 보험 사기를 저지를 정도였다고 하니까 야, 이 보험 사기가 범죄가 아닌 놀이가 된 거죠. 심지어는 대놓고 이렇게 범행을 모의를 하기도 하는데 경상권 자차 뒷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의 글을 올리는데 이 뒷쿵이 뭔지 아세요? 뒤에서. 그렇죠. 뒤에서 쿵 들이받는다는 뜻이래요. 이들의 수법을 보고 마네킹 알바를 했다가 직접 보험 사기를 설계하면서 마치 점조직처럼 사기 수법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결국 자동차 보험 사기를 설계한 주범들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내가 모르고 한 짓이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초범이라도 수거책, 인출책 이런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에게도요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2, 3일만 관여해도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범에게 이용만 당하고 배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사건을 지휘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주범들이 잡히는 경우는요 2.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고액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했다가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주면서 더 큰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해서 1심에서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7천만 원을 주고 나서야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5일 동안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전달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금은 1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해요. 아, 참. 그러니까 쉽게 버는 돈이 없습니다. 이 의심 덕분에 범죄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막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배달 업무라고 하면서 가명을 사용해야 하고 또 양복을 입어야 하는 뭐 이런 조건들이 수상했다고 해요. 휴대전화 대금을 받는 거라면서 돈을 받아주는 일만 하면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수상한 아르바이트를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을 잡고 나간 그 현장에 경찰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마약 운반책과 비슷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직업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이제 보호 속으로 이제 밴배치가 안 왔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영업직이다 보니까 고정 월급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이제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몸이 괜찮아서 그런 진단을 받고 수술비 마련으로 이제 좀 이직에 대해서 좀 제가 알아봤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직자나 은퇴자 같이 경제적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돈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네. 쉽게 번 돈은 그렇게 탈이 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많은 돈, 이런 돈에는 늘 함정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체포된 4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 구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 지원했다,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고액 알바라는 미끼를 사용해서 점점 더 진화하는 이 사기법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그런 기본 관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라면서 누군가 검은 손을 내민다면 이제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몰랐다는 게 정상 참작되지 않고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운영 중에 불법인 걸 알았을 거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만약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는 걸 알았다면 바로 그 순간이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낼 유일한 순간입니다. 바로 신고하세요. 블랙 시즌 2 영웅 파괴자들.